다들 반갑습니다. 제가 지난 시간에 스케치하던 거, 요 자동차 외형은 일단 오케이 됐는데, 안쪽에 들어갈 여러 데칼들, 디테일들 스케치를 오늘 마무리하고, 다음번에는 이제 컬러링, 이렇게 한번 나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. 잘 안 보이네. 여기까지구나. 이렇게. 세상님, 반갑습니다. 이제 여름 다 갔죠? 시원한 바람이 낮에도 저희 집이 산동네라 가지고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뭐 에어컨은 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서울은 아직 덥나요? 완전히 가을 날씨던데. 모기 때문에. 올여름 제가 모기를 한 3방 정도? 뭐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모기가 많이 없던데, 저희 동네에는. 실제로 되게 더운 날씨가 폭염이 이어지면은, 웅덩이 물 온도 올라가가지고, 애들이 부화를 못 한대. 근데 뭐, 예전에 14층 살 때는 진짜 모기 구경도 못했었는데. 아, 태풍 지나고 모기가 생겼어요. 요 가을 초입에 또 설치하는 모기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렵습니다. 근데 애기들 물리면 참 긁어대고 있으면 되게 가슴 아프죠. 라떼는 어릴 때 모기 물리면 워낙에 많이 붓고 긁고 하니까 집 전체를 방 전체에 모기장 치는 게 있거든요. 방 모서리 4개 모쳐놓고 모기장 치고 에프킬라 잔뜩 뿌리고 밖에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엄마 아빠랑 다 먹고 방에 들어오면은 모기가 한 마리도 없지. 그리고 창문이랑 문 활짝 열고 자요. 그럼 모기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모기장에 막 달라붙어 있고. 그랬었죠. 진짜, 선풍기 없이, 선풍기 하나 없이 지내던 그 옛날. 그때는 지금만큼 안 더웠을 것 같은데, 모르겠습니다. 계속 놀고 들어오면 또 바로 찬물에 샤워하고, 또 막, 친구가 또 뭐 오후에 또 저녁에 늦게 좀 술래잡기 하자 이러면 나가서 또 놀다 와서 또 바로 또 샤워하고 그랬었는데
온수가 어디 나옵니까, 그죠? 그저 찬물 샤워. 커다란 그 달아, 빨간 달아에 물 담아놓고, 그것도 이제 작은 수영장이 되죠? 베란다 물구멍, 하수도, 구멍, 엘리베이터. 14층 살때 집에 이제 모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자력으로 날아서 못 들어오지. 전부 다 저거지. 엘리베이터. 다른 사람들 옷에 붙어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거죠. 맞아, 현관문 좋다고 쏙 들어오기도 하고. 그래서 이중문으로도 해놔야 되고, 당연히. 저는 모기향을, 모기약을 여름에는 현관 앞에 놔둡니다.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중문 열기 전에 모기약 한번 착 쳐주고, 모기약을 맞은 모기들은 한번 힘이 쭉 빠지거든요. 그래서 대충이라도 모기약 한번 뿌려주면은 효과 좋은데. 맞아. 끼송님 반갑습니다. 모기지개는 러브 버그 때문에 난리더니, 엄청나게 많은 벌레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? 써져 있네요. 뭐 저도 벌레 그렇게 무서워하는 성격은 아닌데, 그냥 내 공간에 우리 집안에 이런 날파리들, 초파리들 날아다니면 정신 사납고, 그쵸? 너무 싫지. 여기가 중요한데. 아,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은데, 맞아. 뭐가 더 편하고 말고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익숙함에 갤럭시를 오래 썼다면은 쉽지 않지. 수정을 계속 쓰면 되지 뭐. 말라 바꿉니까? 젊은 애들이야, 그쵸? 카메라 성능이니 뭐
어쩌니 해서 폰 바꾸고 한다지만, 전화 잘 되고, 뭐, 카톡 잘 되고, 뭐, 문자 잘 받고. 그럼 된 거지, 뭐. 플립 5잘 나왔던데. 맞아. 방충망에도 창문에도 틈이 정말 많죠. 아래쪽 구멍도 있고, 레일 틈도 있고. 근데 아무리 잘 막아놔도 어떻게든 들어온다, 애들. 형태가 이제 살며시 보이기 시작하죠? 창틀에 막 다이소에서 나오는 틈새마기 같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그거 다 해도 막 들어와.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창문 틈새에다가 모기약을 뿌려버립니다. 모기약이 약간 지성이거든요. 기름기가 있단 말이야. 뿌려두면은 꽤 오래 가요. 그럼 그 틈으로 기어 들어오다가 애들이 힘이 빠져서 죽어버려. 그리고 이제 초파리도 거의 다 잡았거든요.
베란다에 놔두는 대형 쓰레기통은 이제 봉다리 끝을 딱 조매가지고 그 안에 쓰레기 딱 담을 때마다 저거라고 했어요. 모기약을 뿌리고 닫고, 뿌리고 열고, 뿌리고 닫고. 그걸 반복하니까 모기들이, 모기 아니고, 초파리들이 생길 틈을 안 만들어주는 거지. 그리고 그때 실버주님이 추천해준 다이소 모기 그 초파리 트랩 이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소에 있는 거 종류별로 다 사와봤는데 다잘 붙네요. 다잘 붙어.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초파리 지옥이 돼버렸습니다. 어려워. 주로 이제 그 과일 씨 껍데기 부분에서 많이 생기니까 음식물 쓰레기통도 이제 비닐 밀봉딱 해가지고 보관하고 하니까 매일 저녁 비워주고. 초파리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.
이 무핸들이라 가지고 오른쪽에 드라이버가 앉아 있죠. 스케치는 해놓긴 했는데, 이거 과연 내가 다 칠할 수 있을까? 과연 그 컬러링도 한 이틀 해야겠는데? 아니 하루 날 잡아가지고 끝내야 되나? F35님 반갑습니다. 네, 실비자였습니다. 띵동. 늘그림님, 안녕히 계세요. 반갑습니다.
부상원님, 감사합니다. 과연 제가 이거 컬러링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지. 이제 스케치는 대충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다 지워주겠습니다. 지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컬러링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오늘은 컬러링 계획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어요. 종이가 일어난 건 아니겠지? 오늘을 위해서 좋은 종이를 준비했는데 한 인사였군요. 반갑습니다. 엽서보다 조금 더 큰 종이 사이즈입니다. 근데 뭐 이렇게 주인공 부분만 부각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연기하고 날리는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평소 엽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난데없이 또 손 칭찬을 하고 계십니까? 그래요. 다음 시간에 컬러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